자, 그러면 이제 그한 주제를 살짝 좀 넘어가 가지고 예. 그때 그러니까 1900참 우리 한국의 이 근현대사에서 책을 집필하다 보면은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해외 시장을 상대로 해서 그 질주하던 그 역사가 없었으면 얼마나 한국사가 암울했을까.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하거든. 그 새벽 같은 데 이렇게 뭐 인물 평전 같은 걸 쓰다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60년대 사업을 일으킨 분들이니까 새벽 같은 시간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단 말이야. 그 나라가 올라갈 때. 예. 근데 그때하고 지금 나라 상황이 참당히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좀, 그런 다른 점, 그렇지만 또 다르지만 나라가 또 해결해야 될 과제는 비슷하니까 그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책 쓰면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떠나셔 가지고. 그 책을 이제 옛날 얘기, 더구나 한 50년 전에 얘기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지금의 상황이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옛날하고 비교가 자꾸 되고, 근데 가장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책을 써가지고 나의 이 우리 지금 현상에 대한 비판을 한번 야무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책을 쓴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상황을 감안해 보면 저는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사람은 대강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대강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뭐 계층이고 뭐 행정부고 뭐 국회고 언론이고 할것 없이 과거에 너무 이렇게 천착하는 것도 좋은 말로 하면 근데 과거에 잘한 게니어어니 공이다 내 공이다 또는 과거의 잘못이 니 탓이다 내 탓이다 뭐 이런 그 또는 과거에 과거에 지금 함몰돼 있다고 그럴까요? 너무나 함몰돼 있고 예 너무나 그러니까 매몰돼 있고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 나라 전체의 고민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대는 앞을 향해서 질주하던 시대였죠. 더구나 그 질주하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용하다고 할 정도인 것은 지금에 비하면 그 당시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고 통계고 자료고 어떤 뭐 경제 모델이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자체의 능력도 없고 그러한 때 앞에 쉽게 말하면 껌껌한 안개 속인데 고민을 하다가 딱 나라 전체가 대통령서부터 나라 전체가 딱 마음을 먹으면은 딱 하고 나가잖아요. 밀어붙이듯이 일사불란하게. 뭐 밀어붙였다고 리더는 밀어붙였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앞으로 나갔다고요. 예. 앞으로 근데 나갔다. 지금은 앞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옛날에 비하면 앞으로 나가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 너무너무 많은 자료고 걸 갖고 있고, 있어. 뭐 분석도 있고, 남의 조언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온갖 것도 다 있는데, 그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지나간 거, 서로 지나간 걸 두고 서로 싸우기 바빠가지고, 앞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틈도 없어요. 그런 참.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수 있죠. 딱하네. 예. 그런 거에 비하면은 옛날이 뭐 잘나서 잘했다기보다는 지금보다는 뭐 좋게 말하면 과감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어떤 일단 결단을 하면 그것을 바로 실시를 하는 그런데 이제 삶이라는 것이 어차피 뭐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또 회사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불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믿음을 갖고 리스크를 안으면서 전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삶인데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그런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계속 그 강물을 보면은 옛날 건 흘러간 거잖아요. 사람이 죽은 거고 사고가 터진 거고 저는 그거의 시작을 어디서 찾냐면은
이 지난 것에 대한 그 현 세대의 평가가 쭉 오면서 뭐 전두환 때는 그 전 세대 또 노태우 때는 전두환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 폄하하고 책임을 묻고 벌을 주고 뭐 감옥에 보내고 온갖 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도 그렇고 집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책임을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택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가 이건 리스크 택하는 거다. 의도적으로 리스크 택하는 거다 하는 거를 사회가 알고 내 윗사람이 안다 그러면은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런 걸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양해 하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의 지지 하에 어 그래 글로 나가야 될 것 같다. 물론 반대는 있었지만 전체 적어도 자기 조직의 위에 사람이 자기 보고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실시한 건데 막상 그거를 평가할 때가 되면은 그게 나쁜 일이 벌어졌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지니까 내가 밑에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믿고 내가 목숨을 걸고 옛날 사람들 목숨을 걸고 일했거든요. 목숨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위에 사람이 자기를 알아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목숨을 걸었다고. 근데 요새는 그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그 위에 사람의 위에든 아래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소극주의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과거에 대한 지나친 그런 메모리라든지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인다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진취적일 수가 없고 리스크 택할 수가 없고 근데 삶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네. 내가 책임을 지는 건데 네. 그게 참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딱한 네. 것이 근데 그런 그 기본이 너무나 많이 망각해 버린 것 같아요. 공무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안 그래요. 제 주변에 살다 보면 이제는 뭐 직장이고 뭐고 이제 제가 다 기본적으로 은퇴를 했으니까 이렇게 쭉 살아온 걸 돌아보면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조직의 향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이거는 내 일이다 해가지고 밀고 나가고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이념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활 철학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선택을 하고 그렇죠. 내가 운명에 그렇죠. 그친 그런 파고를 예. 해치고 예. 나가는데 설령 내가 실수를 하거나 실책을 예. 하더라도 예. 그것조차 내가 기꺼이 그렇죠. 책임을 지겠다. 그렇죠. 여기서 모든 종류의 그런 뭐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게 장르가 되는데 예. 그 사회가 그런 자유주의 이념을 개인적인 철학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유가 이제 웅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상을 하고 그게 60대, 70대는 그게 배우진 않았지만 몸으로 그렇죠. 체득한 것이 자유주의 예. 예. 생활 철학을 갖고 예. 살았던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든 예. 그 당시 뭐 나라한테 뭐 보태달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식소론 내가 애들 여섯 일곱이지만 그렇죠. 그냥 어른들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느 날부터 예. 정신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물질이 무너지지 예. 않습니까? 그 어떤 성취가 약간 변질된 것도 일부 설명을 될 거예요. 그 당시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다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공유하는 성취의 무슨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하다 보면은 뭐 잘못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잘 나아진다 맞으니까. 하는 확신이 온 국민한테 소위 이제 그 할 수 있다 하는 can do spirit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성장률이 무슨 이유든 간에 우리 잘못이든 외부의 뭐 악조건이든 간에 이게 꺾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취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개발연대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다 과거를 좀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참 우리보다는 나았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1차 산업개발 때 경공업 분야를 보면은 봉제업이 연평균 20% 30% 정도 성장하더라도 예.
대부분 망하거든요. 예. 그게 삶이란 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다. 예. 그때도 불확실했고 지금도 예. 불확실한 거다. 예. 삶에서 보장된 거란 것은 아예 삶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 그때 뭐 기성세대는 좋았던, 내가 되돌아보니까 좋았던 시절이 언제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냐. 항상 뭐 문제가 생겨서 그걸 뚫고 가면 또 배기고 또 배기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 삶에 대한 그 기본 가정, 예. 삶이란 건 좀 편안해야 된다. 예. 삶이 편할 수가 없는데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예.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예. 삶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예. 그 말씀 맞는데, 그, 공박사님처럼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힘든 이유가, 공박사님만큼 그렇게 그 성공한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니, 뭘 성공?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박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 애써가지고 그 결과를 책임도 지고 그 결과도 내가 얻고 하는, 그게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발전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에너지였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트라이 해보지도 않고, 뭐 신문이나 뭐 전문가 쓰는 거 보면은 뭐 맨날 리스크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기회는 자꾸 줄어든다 그러고, 그런데 옛날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는 뭐든지 모자라니까 말을 바꾸면 기회가 널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옛날이 더 좋게 보일 수밖에 없.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못된 사람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참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상황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그때도 좋았던 점이 있고 나쁜 예. 점이 있고 또 지금도 예.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예. 점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오늘 인터뷰 주체가 아니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예. 어차피란 삶이라는 것이 고단할 수밖에 없고 그 시대나 예. 지금이나 예. 왜 그런가, 외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해야 되니까 예. 하, 이게 참 요즘에 이렇게 돈 쓰는 걸 보면은 예. 그 자원을 획득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데 저렇게 돈을 예. 낭비를 하면은 예. 다음에 저 양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나. 예. 그런 안타까움이 참 따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든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면 돈은 예. 만들어낼 수 예. 없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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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좀 이렇게 과거를 두고 예. 앞을 향해서 예. 사람들이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예. 예. 그 시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예. 그런 정신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예.